리뷰할 종목이 오늘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네, 유니드인데요. 특히 화학 관련된 쪽에서 주목해보자고 여기저기서 떠들었던 네. 대표적인 종목 유니드 국도화학인데 그중에 한 종목이 실적 잘 발표하고 주가가 탄력을 이어가기 시작합니다. 네. 근데 지금 탄산 칼륨 관련된 쪽에서 최근에 나와오는 얘기는 일단 무엇보다 관련된 이제 탄소 포집 기술과 관련된 쪽에서 기대감이 좀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뭐 MDF 관련된 쪽의 매출도 상당히 같이 이어지는 만큼 상한가가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실적 흐름들 올해 예상 실적 대비해서 3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여전히 저평가란 관점에서 어떤 주가가 흔들 때는 계속 관심은 필요하지 않을까. 오늘만 보는 게 아니라 어떤 하반기까지 계속 노릴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오늘 또 말씀드릴 종목이 동국제강입니다. 동국제강이요? 네. 네. 참 오랜만에 횡보를 하다가 이제 다시 올라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한때 포스코 실적 발표하고 가장 많이 나왔던 얘기가 피크아웃이죠. 그렇죠. 네. 앵커님도 피크아웃 될 것 같으십니까? 아니 뭐 정점을 찍었다고 생각하진 않기 때문에 네. 저는 네, 예,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갖고 왔는데 피크아웃이라고 그러면 예, 그렇죠. 네. 근데 아무래도 지금 포스코 나온 실적과 이제 올해 하반기 동향들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네. 그래도 하반기에 견조한 흐름들 특히 여전히 해외 쪽에 이어지고 있는 열연이라든가 냉연 같은 경우는 가격대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또 하나 금리만 안정되게 되면 언제든지 경기 민감주 다시 부각받을 수 있다는 관점과 네. 함께 미국의 인프라 투자안 관련된 쪽이 확정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또 수혜로 볼 수 있는 쪽이 철강이겠죠. 네. 게다가 또 최근에 LG전자 관련된 쪽에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 월포를 제끼고 글로벌 그러니까요. 1위 가전사가 됐다라고 맞아요. 하게 되면 거기 또 많이 쓰는 게 컬러강판이죠. 컬러강판. 네, 그렇죠. 컬러강판의 강자 동국제강. 동국제강. 네, 그 예, 다 아시는 거였나요? 탄소세는 어떻게 될까요? 탄소세는 아마 얘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탄소세 국경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네. 이를 가격을 더 높이겠죠. 근데 탄소세 관련된 쪽을 납부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엔 가격 정가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쪽도 생각해보게 되면 가격을 더 비싸게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결론적으로는 올해 영업이익 한 5,300억 대, 한 80% 이상 증가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올해 선행 PER 7배 수준이게 되면 그렇게 안 비싸다는 관점 쪽에서 추가적인 흐름들 보시되 지금 관점으로는 한 직전 고점 때 27,500원대는 충분히 갈 가능성에 무게를 둬야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단기 박스권 하단부가 이탈되는 19,000원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철강사들의 외국인들의 수급은 많이 들어오고 있군요. 자, 동국제강 앞으로도 좀 기대감이 모아집니다. 우리 이제는 김진만 전문가님, 네, 뭐 리뷰 종목 있으시면 해주시고. 네, 네. 리뷰 먼저 후성부터 가보겠습니다. 네. 제가 6월 21일 날 종가에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14,000원 봤었는데 다행히 도달을 하고 14,300원까지 올라서 거의 30% 네, 가까이 네.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무래도 여름이니까 더워서 에어컨 냉매 관련주로 사실 많이 엮여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본업이 워낙 잘 되고 있고요. 거기 추가적으로 2차전지, 전해액 첨가제 쪽에서 아직 이 부분이 덜 반영됐습니다.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도 이 2차전지 섹터로 부각을 못 받은 게 더 받아야 됩니다. 사실 4종목분에 비해서 지금도 시총이 낮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솔직히 말씀해 주셨군요. 네, 굉장히 솔직히 만들었습니다. 예. 네, 이 부분에 있어서 먼저 포함이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 오히려 반대로 이제 미래 실적 그러니까 3분기 실적까지 고려를 했으면 지금 자리도 나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외국인들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제 전해액 첨가제가 중국 쪽 공장을 지었는데 중국 쪽에서 이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연초 대비해서 거의 100% 가까이 올랐고요. 거기 3분기 때 공장 증설의 효과가 직접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이 부분이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찍히기 때문에 지금 주가도 나쁘지 않고요. 만약에 지금 이제 AS를 만약에 해서 제 방송을 여기 방송을 보시고 네. 매수하신 분들께서는 단기적으로는 또 16,000원까지 보셔도 충분할 거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보유 의견. 자, 그러면 월요일장 어떤 종목 좀 시초가 풍력할까요? 저 같은 경우 이제 참 좋은 여행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지금 여행주들에 대해서 매각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인터파크가 이제 총성을 좀 먼저 쐈죠. 네. 인터파크에 관련해서 뭐 카카오가 붙었다, 네이버가 붙었다, 거기에 오늘 이제 야놀자가 붙었다라고 하는 기사까지 나오면서 네. 3타전이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 인터파크가 각광을 받는 이유는 이커머스 쪽에서 점유율은 낮지만 티켓이나 공연 쪽에서 따로 이제 분류돼 있으면 80% 가까운 점유율을 그렇죠.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고요. 지금 IT 공룡들은 이제 좋은 기업들을 인수하려고 정말 정말 이제 계속 인수 합병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참 좋은 여행도 매각하기
딱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부채 비율로 따지면은 오히려 인터파크보다 참 좋은 여행이 훨씬 좋은 상황인데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여행사들이 워낙 코로나19로 안 좋아서 영업이익이 거의 안 나오는 지적이 이제 적자가 네.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부채 비율로 따지면 인터파크가 170% 즉 지금 거의 자본잠식에 준하는 상황이고요. 반대로 말했는데 지금 이제 참 좋은 여행 같은 경우에는 네. 부채 비율이 5%입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매각 이슈는 이따 뒤로 미루고서 본업 자체도 이제 코로나 이거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사실상 언젠가 마무리됩니다. 즉 한 달 정도 노이즈가 끝나게 될 정도 이후 시점이 이제 여행주를 매수하기 가장 좋은 시점이기 때문에 시초가 이제 지금 11선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야노이자 관련해서 좀 실망 매물이 나오지 않나 그런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이어진다. 오히려 기관들은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리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보고 이제 단기적으로 목표는 2만 3천 원까지 대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오히려 7% 넘게 빠진 것이 매력적인 자리다라고 봐주셨네요. 참 좋은 여행, 다음 주 월요일 시초가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분 전문가에게 참고하셔서 네, 잘 대응하시기 바라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